감자공주 이모의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감자공주 이모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모의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아 들어오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오, 댓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윤서야 안녕. 안녕하세요. 서준이 왔어요. 서준이 안녕. 그 다음에 이모 오늘도 예뻐요. 송현정님께서 민호, 민준 손은 들고 있어요? 아 민호야 민준아 안녕 반가워.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마리아님께서 예지가 왔다고. 아 할머니 오셨을 때 라이브 지나고 봐서 속상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예지야 반가워. 네. 그 다음에 미밍님도 안녕하세요. 민호야 지우야 안녕. 네. 아 이모 너무 예뻐요. 신나요. TK 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덴이도 왔구나. 에덴 안녕. 사랑해. 네. 그 다음에 규민이도 들어왔어요. 규민아 안녕. 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김현성님 강장공중 그랬어요. 현성 안녕. 네. 우현이지유. 우현이도 왔구나. 안녕. 네. 윤서 왔어요. 노윤서 왔어요. 안녕 윤서야. 안녕하세요. 지숙님. 반갑습니다. 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이모도 우리 윤서 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최경수님, 유나도 왔어요. 안녕, 유나야, 안녕. 반가워요, 유나야. 네. 그 다음에 혜윤이 혜리예요. 혜윤아, 혜리야, 안녕. 잘 지냈어요. 이모가 궁금했어요. 네. 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댕님 안녕하세요. 아 해리 해윤이가 유댕님으로 들어왔군요. 소율아 안녕. 소율이 반가워요. 감자공주 이모예요.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현성이가 감자공주 이모 저 학교 5월달에 5주 쉬어요? 5월달에 5주를 쉬어요? 왜 그렇게 많이 쉬어요? 아 진짜예요? 아 정말? 이모 동화 너무 재미나요. 잘 때 또 들을게요. 아 고마워요. 오늘은 무슨 동화 듣고 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저녁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맘마 맛있게 먹었나요? 우리 친구들 뭐 먹었는지 댓글 올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모는 뭐 먹었는지 알려줄까요? 이모는 아 무국 소고기 무국에다가 밥 말아서 김치랑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감자공주 이모 저녁 먹었어요? 네, 맞아요. 이모 먹었어요. 유나는 오늘 저녁에 마늘빵 만들어서 먹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었겠다. 마늘빵도 진짜 만들었어요, 집에서? 오, 맛있겠다. 민우, 지우는 치킨 먹었어요? 우와, 정말 좋았겠다. 사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인데. 소율이는 잡채 먹었구나. 정말 맛있었겠다. 그 다음에 현성이는 삼각김밥 먹었어요? 그 다음에 윤서는 유부초밥 먹었구나. 그랬구나. 맛있었겠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아! 하랑이 왔구나. 안녕. 하랑아. 안녕.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엄마, 이모 이렇게 글로벌해요. 네. 그 다음에 에덴이는 오리 주물럭 볶음밥을 상추에 싸서 먹었어요. 우와, 진짜. 상추도 잘 먹는구나. 우리 에덴이는. 와, 채소, 야채를 많이 먹으면 진짜 몸이 건강해져요. 네. 해리, 해윤이는 어묵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겠다. 이모도 정말 좋아하는데. 네, 미국에 사는 하랑이. 알고 있지요? 서준이는 피자 먹었구나. 이야, 맛있었겠다. 이모는 페페로니 피자를 좋아해요. 치즈 피자도 좋아하고. 네, 아니요. 하랑님, 늦게 온 거 아니에요. 하랑님, 지금 막 시작했어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반가워요. 네, 감자공주님 화이팅! 이은희님, 은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문진희님, 안녕하세요. 우리 알죠? 진희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군요. 잘하셨어요. 네. 은희님도 와주셨고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고원이 예나 처음 들어왔어요. 오 정말 잘 왔어요. 축하해요. 이모가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 얼굴도 보고 동화책도 듣고 동화도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막 댓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맞아. 스시 먹었구나. 최경수님. 예권이 예나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성님이 사랑이 어디 갔어요? 사랑이는요. 지금 요 옆에 사랑이 방인데 아직 조금 공부가 안 끝나서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어요. 그 도형 막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끝나면 들어올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민준이는 미역국이랑 햄이랑 멸치 먹었어요. 우와 맛있었겠다.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최마리아님, 이모 전 김밥 먹었어요. 원주 당관초등학교 2학년 4반 공수경 선생님 친구들 예지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예지야 됐어요? 최고 최고. 네, 그 다음에 하랑이는 좀 있으면 학교 가는구나. 잘 다녀오세요. 네. 오, 맞아요 맞아요. 하랑님이 짜잔, 누가 들어왔는지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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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랑이 들어왔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오늘 아름답습니다, 사랑님. 네, 사랑이 등장.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는 도라에몽 인형 지우, 민우 지우도 있어요. 아, 맞아. 도라에몽 인형 저기 있죠? 저기, 보여요? 저기, 저기 지금 짱 박혀있는 도라에몽 인형. 네, 그 다음에, 하랑이는 지금 미국 새벽이구나. 오, 그렇구나. 네. 아, 지금 사랑이가 뭘 보여주겠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어우. 오, 지금 사랑이 줄넘기. 여기 보고 할래? 요쪽 보고? 사랑아, 여기 보고. 안 돼? 우리 친구들 보고 해봐. 알았어. 다혜리도 왔어요. 다혜라, 안녕. 반가워. 잠깐만. 자, 이렇게 치워줄게. 다혜리도 반갑고, 윤슬이도 왔구나. 윤슬아, 안녕. 여기 걸려. 감자공주 예뻐요. 오늘 머리 스타일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사랑이의 줄넘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의 줄넘기. 아, 우리 사랑이 줄넘기 진짜 잘해요. 막 뒤로 넘기도 막 20번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수환... 뒤로. 네. 우와, 수아님 백신 맞고 와서 딸과 놀아주기 힘드세요? 맞아요. 아, 혹시 오늘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아, 진짜요? 정말 그 타이레놀 준비하셨죠? 약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드시고.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빵덕님 오셨어요. 송수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윤서야, 안녕. 사랑이랑 이모랑 커플옷 같아요. 오늘 봐봐, 둘이 핑크로 봐봐, 맞췄죠? 봐봐. 네, 잘 보세요. 네. 네. 어우, 사랑이가 새롭게 배운 신기술입니다. 사랑이 귀엽대, 친구들이. 지우가. 네, 핑크핑크 예뻐요. 고맙습니다, 지니님. 네. 그 다음에, 라엘이 좋은 동화 많이 읽어주세요. 그럼요. 좋은 동화 많이 읽어드릴게요. 네. 네네네. 네네네. 그냥 잘하는 거 보여줄까? 네. 다섯, 여섯. 아, 그렇구나. 네. 네, 사랑이 잘하네. 봐봐. 네. 뒤로 넘기. 사실 뒤로 넘기도 열심히 잘하면 한 15번은 넘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야, 11번. 친구들 줄넘기 잘해요? 일곱. 일곱 잘했어요. 지금 막 숨이 차고 있어요. 그 줄넘기를 많이 하면요, 우리 친구들 키도 잘 크고요, 엄청 밤에 잠도 잘 오고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뭐야? 그럼 물이에요. 먹어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름 불러주도록 할게요. 또 그 다음에 우현이 왔어요. 우현아 반가워. 우현아 안녕. 그 다음에 카네이션 만들 때 뭐 필요해요? 아, 사실 있잖아요, 오늘 이모가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책을 읽어볼까요? 짜잔. 고마움이 곧 도착합니다. 띠룩띠룩. 자, 이 책을 이모가 잠시 후에 읽어볼 건데, 거기에 네네네, 이런 그 독후 활동지가 이 책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네, 그리고 이거는 쿠폰입니다. 쿠폰인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책이 없으니까 이런 카네이션 그 만들기 그 종이가 없잖아.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색종이 10분께 맞아요 책을 네 보내드립니다. 네네네네네. 마침 10분에게 네. 책을 선물로 드리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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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새로 나온 신간 따끈따끈한 이 책을 친구들 10분에게 잠시 후에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받으려면 잠시 후에 이모하고 퀴즈를 풀도록 할게요. 사랑이랑 이모가 재미있는 퀴즈 같은 걸 낼 텐데, 그때 같이 풀어서 맞춘 친구들에게 이모가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고? 잠시만 사랑아. 엄마 의자가 없어졌거든?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의자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아, 잠깐만. 네, 잠시만요. 사랑이는 조금 이렇게 하고요. 엄마가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장사꾼들이 싫어하는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요? 잠시만요. 지금 이거 벌써 하는 거야? 응. 당첨자? 아, 네네. 아, 그러면요, 우리 친구. 아니, 이거 아니에요. 조금만 이따가 할게. 조금만 이따가. 이거 엄마가 너가 아까 전에 공부하느라고 못했는데, 요런 거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하면은 책을
보내드릴 때 쓰는 퀴즈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해? 안 말했어? 친구들한테? 아직 안 말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모가 책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퀴즈!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댓글로 친구들에게 생일을 올려줘요. 금사랑 어린이 생일과 가장 가까운 생일인 친구에게 책 한 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네. 1번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책 한 권 선물 나갑니다.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실시간 댓글로 우리 친구들 생일이 며칠인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 생일은 사랑이 생일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책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댓글로 올려주세요. 자, 아직 네. 말하면 돼. 지금 말하면 그러면 안 되지. 이 어떻게 진짜? 아, 우리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이한이가 왔구나. 이한아. 네. 사랑 지금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재미없잖아. 자, 봐봐, 친구들 생일 읽어봐. 네. 지우는 10월 11일. 네. 5월 9일, 6월 2일, 10월 16일. 10월 16일? 10월 16일. 10월 11일. 10월 11일 가까이 왔습니다. 10월 11일. 10월 11일 지우구나. 조금 낮아야 돼요.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일을 쓰는 거니까. 네. 지금 가장 현재 가까운 친구는 10월 11일입니다. 지우. 지우. 10월 11일. 10월 5일. 10월 은혜는 오늘 생일이구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친구들 엄마, 지금 생일 하빗이 보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이버 오디오 클립 여기 윤서 또 왔어요. 아, 윤서야 안녕. 내 거 중에 최고님 반갑습니다. 네, 나윤이. 엄마. 10월 11일에 지금 몇 명이죠? 아까 지윤이도 있지 않았어? 지우? 안지우 10월 11일. 이모 잠깐 메모할게요. 안지우 10월 11일. 그 다음에 아까 지우가 10월 며칠이지? 10월 11일. 10월 8일 정지우. 와! 와! 똑같다! 생일이 나랑 똑같다! 생일이 네. 나는 생일이 10월 8일이라고. 예! 자, 지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새로 나온 책 고마움을 곧 도착합니다.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제가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알려드리도록 엄마. 하겠습니다. 아, 엄마 10월 9일. 아, 아깝습니다. 사랑이 10월 8일이 생일이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당첨자 제가 여기다 이름 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훈님. 네, 책을 선물 받으시도록 10월 하겠습니다. 10월 달이 지금 너무 많은데? 10월 달이 많아요. 아, 테이도 10월 16일이고 지우, 아, 아쉬워요. 지우도 엄청 가까웠는데. 네, 그렇지만 잠시 후에 또 기회는 있습니다. 일단 한 권 발송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와, 정지훈님 축하드립니다. 정지훈님 축하드립니다. 공평하게 저도 주세요. 하랑박님. 하랑아, 아, 어떡하지? 미안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 친구들, 이모가, 이 책을 잠시 후에 읽을 텐데요. 이 책은 위즈덤 하우스라는 책에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글 그림은 엘렌 서리, 김영선 옹김,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입니다. 원래는 내가 이런 바지도 입고 왔다는 거. 아, 사랑이 바지도 지금. 네네네, 바지도. 자, 그럼. 엄청 널널하다는 편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사랑이가. 보세요. 자. 여기다 대고. 천천히 읽어야 돼요. 다음은. 내가 해볼게. 네. 다음은 선착순 퀴즈입니다. 빨리 정답을 올려주시는 친구에게 책을 보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모가 읽을 이 책은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을까요? 출판사 이름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예.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댓글로 나올 것 같아. 네네. 그 다음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도윤이도 왔고 나윤이는 병어라는 생선 먹었구나. 와, 맛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 현아님, 예윤이도 왔어요. 안녕, 반갑습니다. 진짜? 아, 네네, 선착순,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댓글을 올려드릴게요. 맞아요.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입니다. 잘 드셨군요, 여러분. 김유이님 맨 처음에 올려주셨어요. 김유이님 축하합니다. 예! 김유이. 네, 김유이님. 김유이님. 자, 당첨되신 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세 번째 열 분께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이건 아직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버. 자, 다음은 자 우리 끝말잇기 한번 해볼까? 끝말잇기를 해서 지금부터 친구들 이긴 사람이 찬물, 아니 책 찬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그 끝말잇기 하는데 댓글로 친구들은 써주면 되는데요. 사랑이를 이긴 친구는 자, 이 책 신간이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끝말잇기 진짜 잘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끝말잇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수야. 끝말잇기 고수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바나나. 바나나. 자, 나로 시작하는 표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이 막 올리면 이모가 그냥 그 랜덤으로 픽해가지고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나로 시작하는 거. 나비 비옷 비옷입니다. 비옷. 자, 옷으로 시작하는 단어 써주세요. 비옷. 비옷 써주세요. 비옷. 아직도 나를 쓰시고 있군요. 자, 옷. 옷으로 시작하는 옷. 단어를 써주시면 아, 나왔어. 옷장. 옷장. 장바구니. 니. 장바구니. 주세요. 니.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 니. 니로 해주세요. 장바구니. 장바구니. 니로 시작하는 단어 있습니까? 니. 니 올려주세요. 니. 니 어렵지? 니. 니트 하겠습니다. 니트. 자, 트 해보세요. 트. 트름. 트름이 맞아? 트림이야. 트름. 트름. 자, 트름. 름입니다. 름. 어려울 거. 름은 어려울 거. 름 어렵겠습니다. 름. 자, 름자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 자, 름. 끝말 잇기는 거. 끝나는 아, 그치. 트름이라 했으니까 름으로 시작하는 말을 해야지. 그지? 자, 우리 친구들 름으로 시작하는 말. 름. 름. 룸룸은 아니야? 트름. 룸보. 룸보는 좀 그렇지, 그지? 림보인데. 림보지, 그지? 음으로 바꿔줄까? 왜? 룸룸하다? 룸룸하다는 해줘야지, 그지? 룸룸하다 있어. 그러니까 룸룸하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해? 응. 그렇지, 룸룸하다. 자, 우리 룸룸하다로 하겠습니다. 자, 다. 다람쥐. 다람쥐. 자, 다람 쥐입니다. 자, 쥐로 시작하는 단어를 올려주세요. 쥐자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 엄마, 근데 내가 이기면. 네가 이기면? 너한테 책 한 권 줄게,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쥐, 다람 쥐 했습니다. 엄마, 자, 그러면 쥐. 그러면 내가 이기면 내가 뽑은 사람한테. 알았습니다. 자, 뭐 할까요? 쥐. 쥐구멍? 쥐구멍 할까? 쥐구멍 하겠습니다. 쥐구멍. 아니, 쥐구멍 아니야. 괜히 어려우니까. 아니, 쥐구멍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아니. 아, 이제 하나 여기서 줘야지. 쥐돌이. 아, 진짜 엄마랑 이렇게 사이 안 맞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쥐돌이. 쥐돌이로 하겠습니다. 쥐돌이. 자, 이로 시작하는 말 사랑이 가겠습니다. 이빨. 이빨, 빨. 여러분 빨로 시작하는 말 빨리 써주세요. 빨 이빨. 아, 그러니까 이빨. 그러니까 사랑이가 이빨 했으니까 친구들이 빨로. 어, 여기 있다. 빨. 빨대. 대나무. 무 해보세요. 무. 대나무. 무자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 자, 무가 뭐가 있을까요? 무자로 시작하는 말 써주세요. 아, 무지개 좋습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 자, 개. 사랑이 개로 시작하는 말. 개. 개로 시작하는 말. 개똥. 개똥이랍니다, 여러분. 개똥. 아, 좋습니다. 자, 똥. 똥자로 시작.
자, 똥자로 시작하는 말 써주십시오. 어우, 더러워, 진짜. 자, 똥, 똥, 똥. 똥개. 똥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똥개 가겠습니다. 개. 자, 사랑이 개로 시작하는 말 해주세요. 개. 개, 개, 개. 개나리. 개나리. 리입니다. 리. 리, 리, 리 자로 시작하는 말 댓글로 써주세요. 네, 리로 시작하는 말 써주세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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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리리리리. 어, 여기 나왔다. 리본 가겠습니다. 본드. 리, 본드. 아, 엄청 빠르네. 본드. 드는 뭐가 시작해요? 드드 드자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드. 드로 시작할 거. 안 끝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모도 약간 느낌이 그래요. 드. 아, 드럼 하겠습니다. 드럼. 아니, 난 드라마 하고 싶은데. 아니, 엄마가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아, 네. 드라마. 드라마 가겠습니다. 드라마. 마로 시작하는 말 해보세요. 마차. 마차랍니다. 마차,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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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근데 사랑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우리? 그지? 자, 그러면 일단 8시 20분이 넘었어요, 벌써. 친구들. 자, 이제 끝말잇기로는 이모가 이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책 읽어야지, 뭐. 엄마. 아니, 그러면은 다른 거. 끝말잇기 엄청 쉬운 거 내봐요. 네네네. 아니요, 잠시 끝말잇기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말잇기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차로 끝났다고 써놔야지. 나중에 또 할 거잖아.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그... 또 할 거예요. 이따가 또 한대요. 이따가 또 한대요. 마차. 네, 마차까지 했답니다. 네, 아, 끝말잇기에 지금 재미 들렸습니다, 사랑이가.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이모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엄마! 아, 엄마예요, 사랑이는? 자, 지금부터 위즈덤 하우스에 고마움이 곧 도착합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앤디예요. 앤디. 앤디라는 친구가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어디까지 읽을 거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읽을 거야? 다? 다? 이모가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해요.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한 네 페이지 정도? 네 장 정도. 사랑이는 이 책을 보세요. 네. 한 네 페이지 정도 읽고요. 친구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는? 네. 앤디라는 친구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아, 우리 집에 책이 두 권 있어요. 네. 네, 자,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책이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보여줄게. 아, 그래요? 옆에서 네. 보여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사랑아. 근데 읽어볼게요. 안녕. 내 이름은 앤디야. 고마운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아주 많은 사람, 많은 얼굴이 떠올랐어. 넌 누구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니?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친구들? 아, 여기도 여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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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짝 친구! 방과 후 선생님! 사촌형! 남동생! 여동생! 우리 반 선생님! 고민형!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체육 선생님! 이모! 달래견 맥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자,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까? 사랑아, 사랑이는 누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아,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는 이쪽으로 올까요? 엄마한테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코딱지 소시지 말고. 코물렀어. 엄마한테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좋아. 엄마가 좋아서요. 엄마가 근데 왜 좋아요?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주니까 좋아요? 한번 보자. 이 책에는요.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시니까,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시니까, 나랑 함께 있으니까, 새로운 곳들을 보여주시니까, 나랑 게임을 해주시니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시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시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주시니까, 사이좋게 장난감을 나눴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꼭 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고맙다고 말하고 싶대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댓글. 아, 엄마. 승유도 엄마가 고맙대요. 내 인형. 삼촌, 엄마, 동생, 친구 가족 엄청 많네. 오! 네네네. 그 다음에 유나는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요. 엄마가 낳아줘서. 맞아. 우리 친구들 누구누구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지 댓글 올려주면 이모가 읽어줄게요. 아, 엄마, 아빠구나. 아, 하나는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고 또 이하나 집사님인가요? 엄마, 선생님. 은혜는 엄마가 고맙다고 해요. 엄마, 할머니, 동생, 친구들한테. 오, 친구들이 엄청 지금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왜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까? 그것도 한번 올려줄래요? 네. 우리 친구들 삼촌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이따가 마차로 끝나는 거 맞추시는 뭐 마차로 끝나가지고 맞추면은 네. 내가 뽑은 사람한테 그래요. 알겠어요. 책 선물을 네. 주도록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윤서는 춘실 씨 할머니가 고맙고 아 민건이는 엄마에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대요. 누가 될지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책을 가져가는 주인공이 될까요? 선생님이 좋아요. 아, 정지훈님 좋아요. 가르쳐 주시니까. 춘실 씨 할머니 코봉이 할아버지 윤서 봐줘서 고마워요. 아, 그렇구나. 엄마, 네네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네. 댓글로. 응. 나한테 마음이 끌리는 사람한테 그래 맞아요. 사랑이가 또 제일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한 분께 픽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맞아요. 감자공주 이모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동화 드리면 행복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친구한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맞아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참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물할 수가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네, 자, 이거 볼까요? 자,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 뭐지? 맛있는 것을 줄 수 있다면 친구들은 어떤 것을 주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 네. 사랑이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읽어주세요. 엄마가 이제 아 이거를 친구들한테 엄마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정신없네 진짜. 잠깐만요. 네네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네. 고마운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고 싶어? 임금님 잔치상 예쁜 디저트 로켓 모양 얼음 과자 잼 바른 스콘 생일 케이크 소시지 구이, 핫도그, 구운 마시멜로, 팝콘, 바나나, 마법의 콩, 차례 곁들인 한식, 솜사탕, 뼈다귀, 감자튀김. 맞아요, 다 맞아요. 먹는 것만. 다 먹는 것만, 먹는 거를 선물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는 고마운 사람에게 음식을 선물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물하고 싶어요? 젤리! 어! 왜요, 사랑아? 치킨 옛날 통닭구이 모양 젤리. 아, 통닭구이 모양 젤리를 주고 싶대요, 사랑이는. 그렇구나. 사랑이 먹어봤어요, 그거? 맛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맛있는 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모가 또 보여줄 게 있어요. 맞자로! 시작하는 말. 네. 차차차차. 자, 이거 볼까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 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친구, 사랑이는 뭘 하고 싶어요? 엄마하고 뭐 하고 싶어요? 고마운 사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이브 하고 싶어요? 올라오세요. 네네네. 엄마 몇 명 뽑아? 에버랜드에 가고 싶어요. 한 명만 뽑는 거야? 내가? 그렇죠.
엄마랑 같이 또 뽑아야죠. 10명 될 때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아, 두 명 뽑을래.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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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운 마시멜로우를 사랑이 언니한테, 달콤한 케이크는 감자공주 이모한테 주고 싶어요. 와, 진주님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고마운 사람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하고 싶고 오후 나한테, 간식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땡기는 사람한테 내가 두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팡팡 달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세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놀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중앙공원 가서 소풍놀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날이 좋다면 공원에 가고 싶어요. 게임하래요. 네, 맞아요. 고마운 사람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요. 5월달에 날씨가 많이 좋아요. 우리 그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죠? 엄마, 감자공주 이모는 치기. 아, 맞장구치기, 맞장구치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엄마, 이거 당근마켓 언제 보여? 당근마켓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떡은 뭐야? 이모가 있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먹는 거. 우리 항상 하듯이 먹는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슬라임 많아요, 친구들? 사랑아, 엄마 이거 S펜이 어디로 없어졌어. 어떡하지? S펜 좀, 아 여기 있다. 잠시만, 떨어졌어. 으쌰. 아이고. 누구들 이렇게 펜을, 저는 이렇게 슬라임을 공투에다가 담아줬었는데. 사랑아. 이거 봐. 사랑이에게 망고를, 치킨을 선물하고 싶어요? 사랑아, 고마워. 그 다음에 동생 사랑이 재미있어요. 맞아요. 김나래님, 반갑습니다. 엄마, 나한테 땡기는 사람이 지금 한 명 정도? 아, 진짜야? 아, 그래요. 그러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좀 이따가 발표하도록 하세요. 아, 맞아요. 그 다음에 감정 서유리는, 인라인 타고 싶고, 항상 사랑을 주셔서 엄마를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케이크 만들고 싶어요. 맞아요. 티타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모가 이 책,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고마움이 곧 도착합니다. 라는 책인데, 그쵸. 이 책은 이모가, 책 내용을 다 읽어줄 순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재미있는 내용 몇 가지를 뽑아서 친구들하고 읽어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쑥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이렇게 그 약간 모자이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라임. 아, 슬라임도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냐면. 네. 네. 굉장히 그림도 너무 예쁘고, 같이 엄마랑 읽으면 이야기도, 할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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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슬라임.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을 읽었으니까 퀴즈로 책을 또, 한 번. 아니, 맞춰야지. 뭐라고? 맞춰. 아, 맞춰는 조금 있다. 맞춰. 자, 사랑이가 다음 문제 읽어도, 다음 퀴즈. 자, 친구들. 짠! 어버이날은 몇 일이죠? 나는 우리 엄마께 어버이날을 이런 선물을 하고 싶어요를 써주세요. 댓글로 써주세요. 가장 이모가 감동한 댓글을 주인공에게 책을 선물할게요. 자, 친구들,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께 이런 선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네, 댓글 올려주세요. 김정아님 생일이 5월 8일. 아니, 그거 아니지. 생일 아니지. 저거는 어버이날 며칠이지요 하니까 5월 8일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5월 8일. 아, 유선님은 카네이션, 민우지우는 하트, 카네이션, 윤선은 손편지요. 민우지우는 하트 주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케이크? 우와, 엄마밖에 케이크도 드린다고? 그 다음에 지우님 학 100개 적어줄 거예요? 나는 카네이션. 사랑이는 엄마한테 뭐 줄 거예요? 치킨. 아, 엄마한테 치킨? 어버이날 선물로 치킨?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뭐, 그럼 선물 줬다 빼서? 그럼 다른 거 뭐 줄 건데, 엄마한테? 다른 거 뭐 줄 건데? 돈 많이 생기면? 커피 엄마가 좋아해.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를 선물해 줄 거야. 고마워요.
웅진 부클럽 그때 그거 스마트홀 맞아요. 웅진 부클럽 그거 사랑이가 지금 웅진 스마트홀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면 별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별 많이 모이면 막 커피도 받을 수 있고 초콜릿도 받을 수 있고 도넛도 받을 수 있고 아 사랑이 엄마 쿠폰 모아서 엄마 커피 사준대 카드도 카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댓글 읽어볼게요. 직접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현아님. 와 이재민님 네. 사랑이 듬뿍 편지 드릴게요. 네네네. 아 태희님은 할머니요. 할머니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맞아요. 핫케이크에 카네이션 그려주고 싶어요. 우와 사랑이 듬뿍 담긴 손편지 드릴게요. 우와 그렇구나. 엄마 아빠에게 고마움을 말할 거예요. 클레이로 엄마 아빠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와 이거 좋다. 그리고 효덕 쿠폰도 드릴래요. 그죠? 오 카네이션 꽃다발에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드릴게요. 와 너무 친구들 아이디어 좋다. 그지? 그 다음에 감자공주 이모께는 감자를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친구들 조금 있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 불을 끄지 않고는 도저히 잘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일까 누구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 이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끄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댕님 축하드립니다. 나도 아까 그거 유댕님 하랑 네 그 다음에 자 소방관 아저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소방관 맞습니다. 소방관 맞아요. 자, 애국가는 모두 몇 자일까요? 정답은 자, 정답은 이화수님 세 글자 맞습니다. 이모 이메일로 주소랑 그 주소를 보내주세요. 제가 미국으로 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못 빈 사람 이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지훈님, 김유인님, 미국에 계신 하랑박님, 최마리아님. 유댕님, 이화수님, THK킴님, THKim님, 이하나님입니다. 감자공주 이모가 사는 곳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 두 분께 제가 두 권을 책을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시는 곳을 지금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자공주 이모가 보고 가장 가까운 곳 사시는 분 두 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기가 사는데 어딘지 써주세요. 태안도 주세요. 태안, 멀어요. 아, 유선님. 일산에 사시는군요. 소영김님, 김소영님. 좋습니다. 두 분 당첨되셨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시지? 이유선님하고, 이유선님하고요. 잠시만요. 김소영님. 자, 이 두 분 마지막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자, 제 이메일로 제 이메일 주소를 띄워드리도록 해야죠. 네,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아, 감자공주 이모의 이메일이 어디 갔죠?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세요. 출판사에서 9분께 보내드리고 한 분께는 미국으로 감자공주 이모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하셨죠? 좋습니다. 카네이션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생긴 키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 색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쁘게 크게 하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게 두 번째,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세 번째, 이렇게 카네이션을 색종이로 이렇게 오릴 수 있어요. 그죠? 예쁘게 꽃 모양으로 오려서 오려주시고 하나 더 있네? 제일 작은 거 네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풀칠을 합니다. 풀칠 그 다음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쁜 카네이션 꽃이 됐어요. 색깔을 이거보다 조금 더 컬러를 좀 다르게 해서 하면 더 예쁜 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을 떼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뭇잎도 두 개 떼어냈어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색종이로 예쁘게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아 잠깐만요 사랑이 하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나뭇잎 모양 끝에다가 풀칠을 이렇게 해볼게요. 풀칠을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뭘 먼저 했어요? 왜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끝에만 풀을 살짝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카네이션에 꽃, 나뭇잎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리본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끝에다가만 풀칠을 합니다. 여기에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이면 짜잔! 예쁜 카네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리본의 이쪽 부분에는 예쁘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뭐라고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쓰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님. 이렇게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뭐냐면 쑥떡이에요. 쑥떡. 감자공주 이모의 할머니, 감자공주 할머니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쑥떡인데요. 한번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짠. 쑥을 산에서 직접 캐가지고 그 쌀가루와 그 견과류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떡을 만드셨어요, 할머니가. 짜잔. 우리 친구들은 쑥을 구경해 본 적 있나요? 먹어본 적 있나요? 쑥 냄새가 향긋해요. 이렇게 해서 쑥떡입니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모가 준비한 쑥떡도 보여드렸고요. 네네네네. 자, 팝잇. 사랑이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는 팝잇입니다. 네. 뒤에 팝잇 있다. 쑥떡 케이크 같아요. 맞아요. 짜잔. 사랑이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장난감의 이름 뭐죠? 팝잇. 어떤 느낌이 나나요? 팝잇을 하면? 누르는 느낌이 좋아요. 누르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엄마 같아요. 엄마 같아요? 뿅, 뿅, 뿅. 재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런, 잘했습니다. 여기가 더 재밌어.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아, 하랑님, 이모 주소는 조금 전에 화면 띄워드렸는데 못 보셨어요? iomou@naver.com 인데요. 이모가 이 영상, 그 라이브 영상이 잠시 후에 올라와요. 거기 안에 설명으로 올려 놓을게요. 네. 네, 현성이도 잘 자. 네. 그 다음에 미영님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네, 그 다음에 민우 지우 예배 드리러 갈게요. 잘 자. 네, 현성아 책 많이 보내주세요. 나중에 엄마하고 이야기할게요. 원음아 잘 자. 네. 보여줘 친구들한테. 아,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사랑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혜리야, 혜윤아 잘 자. 자, 마지막으로 사랑이가 준비한 시장놀이랍니다.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바구니에다가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엄마, 우현아. 봐봐, 이거 지우개. 잘 자. 지우개. 예지야, 잘 자. 지우개. 아, 알았어. 지우개. 이거 립스틱 지우개. 립스틱 지우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예지도 잘자. 태희님 잘자. 안녕. 서연아 잘자. 소유라 다원아 잘자. 크레파스가 왜냐면 이것도 지우게. 예향아 예은아 잘자. 아니 내 맘은 안 들어주는 거야. 사랑아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그지? 맞아 내 맘은. 자 이거는 또 우리 다음에 가지고 놀아요. 자 친구들 자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9시가 거의 다 되었어요. 유나도 잘 자고 사랑이도 이제 씻고 잘 자야 되겠죠?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모가 오늘은 많이 댓글을 못 읽어드렸죠? 네 죄송해요. 네 그 다음에 예원아 잘 자. 남원이도 잘 자. 네 쑥떡 맛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수경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유댕님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세요. 사랑해 언니 잘자 하는데 그 다음에 유나도 잘자. 은혜야 잘자.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자 서영이도 잘자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자옹주 이모 라이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